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귀었을 때,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했다. 저 단어가 똑같은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퀴즈를 저도 종종 보는데 토스트 회사의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가맹비를 받아야 되는데 가맹비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뭐 2년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꾸는 걸 통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인테리어하는 사장님과 이렇게 연결해줘서 전혀 그 가맹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씩 자신의 돈을 먼저 들여서 가게를 차려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잘 되지 않아서 그 가게가 망해가지고 고스란히 몇천만 원, 거의 몇 억에 가까운 돈들을 이렇게 그냥 잃어버리고 일들도 이 분이 하셨다라고 그래요.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으로 가게를 운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가뭄을 만난 저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저 말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해요. 사랑의 삶, 진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이런 말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런 모습들, 다른 사람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서도 교제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의 말처럼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맞아요. 기도하기를. 그들이 함께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했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네 믿음이 잠깐 흔들리고 때로는 네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단단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